여기는 오래된 집 투룸입니다. 오늘 이사를 하고요. 사진이나 영상 한번 찍으려고. 문 좀 살짝 열어볼게요. 네. 이선 기사 아저씨. 안에 계세요. 안에 계셔. 여기가 구옥이지만 내부 장판을 데코 타일은 아니에요. 하지만 깔끔하게 장판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 벽지도 아주 깔끔하고 장판도 아주 깔끔한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이트톤입니다. 근데 여기가 정말 좋았던 게 여기 보면 이 방에 에어컨이 하나 있죠? 원래 구옥은 에어컨 없어요. 냉장고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. 안녕하세요. 부동산이에요, 부동산. 여기 세탁기까지 옵션이 풀옵션 됐습니다. 근데 사진 한번 찍으려고. 그리고 에어컨이 요 방에도 양방에 에어컨이, 사실 이 정도 연식집들은 옵션이 거의 없어야 정상인데 옵션이 다 있어서 방도 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서 보자마자 여기를 계약을 했죠. 그날 바로. 그래서 오늘 이사 나가고, 어제 이사 나갔구나. 여기 이사짐 차가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. 그래서 바로 이제 이삿짐을 넣으실 것 같고, 채광도 아주 좋고, 예. 채광 좋고, 방 넓고, 옵션 다 있고, 가격 싸고, 지상층이고, 이거 뭐 완벽한데, 이거 뭐. 너무 싸게. 사실 근데, 요런 게 진짜 거의 흔하지 않기 때문에, 화장실까지 보면 구옥이지만, 다 깔끔하게 완전히, 싹 돼 있습니다. 보통 이 정도면 월세를 더 받아도, 되는데 싱크대도 아주 최신식으로 그래도 깔끔하게 돼 있고 구옥이니까 또 뒤에 방 뒤에 베란다도 이렇게 있습니다. 구옥의 넓은 것과 신축의 깔끔한 걸 둘 다 잡는 가격대 비해서 아주. 한번 요거 옷장도 옵션으로 있는 거예요? 예. 아, 옷장까지 네. 넣어줬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제가 영상으로 찍거든요. 이거 보고 다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옵션 보통 없고 옵션 아예 없고 이렇게 리모델링 되면 가격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방이 제가 봐도 너무 좋았어요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